지난 시간에 하나님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다. 인간의 선택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지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주려고 해서 주시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마치 하나님이 벌을 주셨다 이런 표현은 다 거기에 준해서 보아야 된다. 결국 하나님은 인간의 죄인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고통 받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그 선택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선택을 허락하시는 입장이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일종의 고통을 받는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이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의 그 본래 계획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라는 것과 우리가 맥락을 같이 해서 이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시고 싶어서, 계획하신 대로 시험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 이유는 뭐냐고 하면, 이 창세기에 아주 유명한 얘기, 잘 알려져 있는 얘기가 있죠. 누구 얘기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다. 보시면 창세기 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래서 이 얘기도 좀 자세하게 여러분께 해드려야 되는데, 한번 시간을 한번 보십시다. 이 얘기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제 뭡니까? 내 아들을 이삭이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여러분, 보면 그를 그 이삭을 번제로, 번제라는 것은 태워서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그 번제를 드리라.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이 정도로 강의를 들으셨다면, 여기서, 하고 또 한 번, 이상하다! 한번 하셔야죠. 왜 이상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네, 정말. 이게 문제가 있네. 예. 이거 문제네, 정말. 이거를 느끼셔야만 여러분은 성경을 깊이 보는 사람입니다. 왜 문제가 있냐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다. 그렇죠. 자기 목숨까지도 우리 죄인을 위하여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어떻게 섬기시는 분이다. 우상신들은 뭐를 바치라 그래? 재물을 가서 와서 가져와서 바치라 그래.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그 재물이 있다면 그 재물은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항상 보여주는 재물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아들을 바쳐서 자녀들이, 죄인들이 구원받게 하는 재물이지, 인간이 하나님께 뇌물 같은 것을 드려가지고 우리 구원해 주세요, 이거 드렸잖아요, 이런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다라는데,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요? 네 아들 갖다 바쳐. 네. 제물로 드려.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러분 이제 싸워야 됩니다. 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직접 한번 시험해 보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임에 분명해요. 조건적 하나님이죠. 그렇죠. 시험에 통과하면 구원해 줄 거고, 내가 너를 시험을 해봐서, 통과 못하면 나는 탈락이야. 그런 하나님일까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이 창세기 22장 1절 아브라함의 이 시험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인간을 시험하시는 것이고, 그 시험하시는 마음은 하나님의 본심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시험 때문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그렇죠. 정말 이삭도 고통을 받은 거고, 사라, 이삭 엄마 사라도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본심이었을까요? 네, 성경적으로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걸 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그랬잖아. 써놓은 대로 해야지. 이제 이렇게 해서 다들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신 분이라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죠?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자기 자신이 친히 뭐예요? 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다 읽어보면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제물로 오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좀 혼란이 생겨서, 이 사도 야고보라는 이 예수님의 제자가 이거를 확실히 다시 밝힙니다. 재천명합니다. 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서, 악이라는 건 사단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악으로부터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자, 이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으십니다. 자,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다. 그럼 누가 시험해요? 사단, 악입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에게 시험을 받았습니까? 네,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유명한 시험 있죠. 자, 그거를 우리가 다시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시험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야.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면 안 돼요. 성경에는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자기가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감성적 표현이라고 부르고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하나님은 역시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결론을 내시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자 마귀에게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렇죠?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자 누가 시험하는 자예요? 마귀 사단입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자는 그러니까 사단의 별명은 뭐라고도 불리워요? 시험하는 자예요. 사단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자꾸 시험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해서 자가 예수께 나와서 자 이래서 이 예수님 시험 받는 얘기는 뭐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예수 마귀가 시험을 하는 존재 그러므로 마귀를 뭐라 불러? 시험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제 확실하죠? 그런데 또 어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박사님, 그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렇게 그분들이 그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우리 인간들을 시험하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라는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주기도문을 잘 보셔야 돼. 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 다음 뭐예요? 다만, 누구에게서 구합소서? 악에서 구합소서. 이 악에서 구합소서 하는 말은 뭐예요? 사단의 유혹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시험하려고 할 때 거기서 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기도문도 잘 읽으시면 시험하는 자가 악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꼬셔서 우리를 욕심이 나게 만들어. 욕심.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사단이 던지는 뭐예요? 그 미끼를 탁 물면 그때부터 우리는 시험에 빠져서 속아서 시험에 빠져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야고보서로 돌아가면 야고보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서 시험을 받는다. 자, 욕심에 끌려서 미혹은 뭐예요? 유혹을 받아서. 예. 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욕심을 나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유혹을 해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짓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사단이 원하는 그런 일을 해 버렸다.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돼서 그렇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예. 네.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 유전자가 꺼지고, 그렇게 병이 나고, 그렇게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무엇에 속지 말라? 사단의 유혹에 속지 말라.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속지 말라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자꾸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시험하신,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으로 자꾸 속입니다. 그 속이면 어떻게 돼? 왜 사단은 자꾸 그렇게 속이고 싶어 해요? 그 이유는 간단한 거죠. 자, 시험, 하나님이 직접 시험해 본다. 이 이상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내가 한번 시험을 해볼까? 내가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격을 어떻게 완전히 인간 차원으로 낮추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알지도 못하고 모든 것을 할 수도 없어요. 그게 전지전능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이상구라는 한 인간의 신앙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웃을 줄도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아들 낳게 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라도 정말 아들을 주겠다고 할 때 그것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것 하나님 잘 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결국은 주셨다. 그 후로는 아브라함과 사라도 정말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내 형제들아,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해 봐야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서 시험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전지전능이 아니죠. 자, 그래서 야고보는 가장 좋은 은사, 은사라는 말은 은혜로 주는 선물이란 말입니다. 모든 좋은 선물이, 선물, 은사와, 그 다음에 온전한 선물, 좋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었죠. 하나님 마음이 한번 시험해볼까? 이 이상구를, 아브라함을,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신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단한테 시험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은 사단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시험을 받지도 않는다. 시험 받았잖아요. 마태복음 4장 보면. 여러분, 이 시험을 받았다는 말을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예수, 자, 마태복음 4장을 쭉 보면 예수님이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시험 받았어요? 거부했습니까? 거부했습니다. 예. 사단아, 웃기지 마라. 그래서 사단이 요구한 대로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시험을 예수께 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을 어떻게? 안 받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예수님은. 그래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나타났죠. 왜? 그런 시험, 사단, 우리 인간은 사단이 유혹을 할 때, 욕심을 내게 하고 욕할 때 그냥 넘어가 버려요. 예. 그래서 시험을 어떻게, 사단이 주는 시험을 어떻게 받죠. 예수님은 그렇게 받으실 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단의 그런 유혹쯤은 어떻게 거부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부디 성경은 정말 깊이 조심해서 한 단어 한 단어를 잘 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냥 조건적으로 봐버리면 이게 아주 성경이 깊이가 없는 책, 그리고 앞뒤가 안 맞는 책이 돼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이 주는 시험을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에게, 사단에게로부터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도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즉, 이 말은 사단이 인간을 시험하려고 할 때 그 시험을 어떻게 시험을, 사단이 주는 그 시험을, 그래, 사단 보고 뭐라 그래. 그래, 한번 시험해 보라고, 어떻게. 허락은, 간접적으로 허락은 아실 수 있어. 아시겠죠? 그러나, 직접 친히는 아무도 시험하시는, 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자. 여기서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욥기라는 책이 있죠. 그렇죠?
욥기는 욥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너무너무 고통받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고통받아요. 자, 그러면 욥은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자, 근데 욥은 어떻게 생각한 사람입니까? 욥이 시험을 받을 때. 그러니까 욥을 실제로 고통스럽게 직접 시험하는 존재는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장면을 한번 우리가 보십시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아주 참 하나님을 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악에게 떠나 그런 사람이었다. 소생은 아들이 일곱이요 딸이 셋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뭐 이거 자세히 볼 필요는 없고. 그런데 이제 그 자녀들이 그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들이 아빠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 예. 먹고 진탕 노는 거를 좋아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막 조금 그래서 그 잔치 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고 왜 잔치하면서 술도 먹었을 테니까 좀 무슨 그 음란한 생각도 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그거 다 회개해라 이제 이런 아버지였다 욥은 그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라도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얼마만큼 욥은 죄짓기를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인가를 일단 성경은 딱 보여주죠. 자,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자, 이거를 대략 신학자들은 장자총회라고 부릅니다. 요즘 뭐 전체 물리학, 우주 전체 물리학에서도 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런 행성이 이 우주에 여러 군데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각 그 행성에 아담처럼 맨 처음에 창조한 사람들 그러니까 장자들이죠. 다 모이는데 지구 대표는 사실 아담이 가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담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대표로 누가 갔다? 사단이 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사단은 탁 나타났습니다. 사실 지구를 대표해서는 아담은 갈 수가 없고
누가 지구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죠. 그렇죠? 근데 사단은 지가 지구 대표라고 탁, 이제, 갔어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이거 참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 네가 어디서 왔냐? 그래서 이것도 그냥 글자대로 이해를 하면 좀 우스운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 이렇게 물을 때는 상당히 감성적으로 묻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렇게 낫고 싶어서 38년을 기다린 환자 보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질문은 다 이게 사랑으로 하는 질문이에요. 네가 이렇게 낫고 싶어 갖고 했구나. 이제 이 말인데. 자,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 다 알죠. 자, 알면서 어디서 왔냐라고 물을 때는 그건 사단이 이 지금 장자회의에 출석한 것을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네가 올 때가 아니잖아 이런 뜻이에요. 네가 뭐 지구를 대표한다고, 네가 지구의 대표자라고 나는 인정 안 해. 지구는 이미 내 아들 예수가 구원했어.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예요? 새 지구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자,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지구에 두루두루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 다녀왔나이다 하는 말은 뭐예요? 지구는 자기가 관할하는 구역이다. 내 구역입니다. 하나님. 자, 그때 이제 하나님이 사단 보고 네가 지구의 주인이 됐다고? 아닌데.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아주 아주 조심해서 관찰해 보았느냐? 그 욥과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은 네가 하는 유혹에 안 넘어가. 그래서 이제 네가 지구의 주인이 아니야. 지구에는 욥같이 너한테 속해 너한테 너를 경배하고 경배 안 하는 그런 나의 그렇죠. 나의 자녀들이 지구에 여기저기 있어. 그러니까 지구 네가 지구를 대표한다고 이렇게 온 거는 상당히 부당하고 건방진 거야. 쉬운 말 하면 꺼져 이런 얘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 잘 알죠. 욥이 어찌 욥이 착한 거 하나님 말 잘 듣고 그렇게 착하고 그런 거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욥이 그렇게 착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본래 착한 인간이 아니에요. 욥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이 어찌 이유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있는 데는 다 욥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욥도 알고 보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 좋아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욥한테 특별히 잘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재산도 많고 이 동물들도 양도 많고 소도 많고 막 이래서 하나님이 그동안 욥을 잘 보호해 주시고 이러니까 욥이 하나님한테 이제 그렇게 잘해 드리는 거지.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욥한테 잘해주고 있는 것을 안 해보세요. 욥이 어떻게 되나? 하나님한테 좋은 감정 안 가질걸요. 하나님한테 대들고 그럴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단이 내가 욥을 한번 치고 싶은데요. 그래서 가진 재산도 다 막 없어지고 불타고 막 동물들도 다 다른 사람이 벌써 뺏어가고 이렇게 되면 욥 하나님 뭐 그렇게 더 이상 안 따를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욥을 뭐 해보자는 얘기예요. 시험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단 보고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봐라. 여러분, 그래서 이 욥기는 이제 여기까지만 제가 이 시간에는 하겠는데, 그래서 욥기를 쫙 읽어보면, 누구 말이 맞게? 사단 말이 맞습니다. 욥이 막 하나님을 어떻게? 원망합니다. 뭐라 그러면서 원망해요?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대접하십니까? 사실은 누가 와서 욥을 치고 있는데? 사단이 치고 있는데, 그래서 막 가축들이 막 죽고, 막 집이 불타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내가 뭐 잘못, 뭐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벌 주는 거 내가 받아들이겠는데,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뭐 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만 따르고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격렬하게 여러분 격렬하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예. 제가 그래서 막. 그러니까 누가 의기양양해졌어요? 네, 사단이 의기양양해졌어요. 네,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욥기를 잘 깊이 읽어보면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여러 말들이 철저히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고 있나. 내가 하나님께 잘 해드렸는데 나를 왜 이러시냐? 여러분 그 끝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은 그거를 다 기다리십니다. 네, 기다리셨다가 결국은 여기 깨닫게 안 깨닫게. 아. 그래서 이 욥기를 공부를 좀 자세히 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았군요. 하나. 그래서 욥은 결국 깨닫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깨닫는 과정, 어떻게 욥이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냐 하는 것은 욥기를 자세히 공부하면 나오는데, 자, 이보세요. 욥이 또 말합니다.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내가 그동안 이렇게 의롭게 살았지 않습니까? 옳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유도 없이 내가 죄진 것도 밝혀주지도 않고, 여봐, 네가 이런 죄를 범해서 내가 너를 벌줘야 되겠다. 이런 것도 없이 완전히 나를 똥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야. 나의 의의를 뺏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 와,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욥 보고 뭐라 그래야 돼요? 지 잘났네 그래야 돼요. 예. 네.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욥을 고통을 주고 있는 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하나님은 이거를 허락하고 시험을 허락하고 그 욥한테 지금 하나님이 욕을 엄청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욥이 내가 어떤 진짜로 어떤 하나님인 줄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참고 있습니다. 자, 욥기 31절 욥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나는 절대로 아름다운 이쁜 처녀를 쳐다보지 않겠다고. 그래서 내 누나, 나는 너 눈으로, 이 눈으로, 내 눈으로 아름다운 처녀가 지나갈 때 절대로 주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가 약속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젊은 처녀, 아름다운 처녀를 주목하랴. 여러분, 욥이 왜 이렇게 약속을 했을까요? 내 누나, 절대로 젊은 이쁜 처녀를 보지 말자. 그 본다는 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죠. 우리 모든 인간은, 남성들은, 본능적으로, 성본능적으로, 젊은 처녀를 보면, 탐나잖아요. 그렇죠. 어떤 욕구가 올라오잖아요. 본능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욥도 그걸 느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저 여자를 한번 저 처녀 한번 만나 만져보고 싶다. 그런 음란한 마음을 보면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욥이 느꼈기 때문에 안 볼 거야 나는. 이러면서 안 보고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이때까지. 예. 자, 보세요.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냐. 어찌 처녀를 주목하랴 하겠느냐. 내가 만약 처녀를 쳐다봤다면 음란한 마음을 가졌을 것이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그 높은 곳에서 전능자에 주시는 산업이 뭐겠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불의하게 처녀를 쳐다봤다면 나에게 환난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내가 악을 행했다면 재앙이 아니겠느냐. 욥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이때까지 처녀를 쳐다본 일이 없어. 마음속으로 가늠한 일이 없어.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냐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잘 뭐 좀 뭘 모르시는 것 같아. 예. 자, 여기서 이제 욥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철저한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진짜로 지키려면 어떤 사람이라야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다 합해서 열 가지로 요약한 것을 십계명이라고 그럽니다. 십계명을 완벽하게 인간이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많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십계명 맨 마지막에 가면 무슨 계명이 나와요? 탐내지 말지니라. 여러분, 그럼 욥이 내가 처녀를 안 봤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처녀를 보면 성적으로, 본능적으로 탐이 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도 아무리 지가 거룩하다고 해도 탐을, 자기 마음속에 탐을 내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 십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래서 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 우상 숭배하는 자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욥은 십계명은 보면 너희들은 탐내지 말라라고 할 때 정직한 사람은 십계명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아하. 나는 못해. 그러니까 이거는 나에게는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해서 불가능해. 이거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예. 이제 그 말은 성경에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나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아, 이걸 깨달았어. 율법을 다시 보니까,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 다른데도 그런 말이 많지만은, 여러분, 꼭 이 말 한마디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저는 옛날에 이 말이 무슨 소린 줄을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율법이 가입한 것. 이 말은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인간들에게 주신 이유는 죄를 짓지 말라고 준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여긴 뭐라 그랬어요? 죄를 더하게 하려고 주셨다. 하, 이거, 정말 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성경 보고 고민 안 하는 사람들 보면 좀 성경 고민할 그 말이 너무 많아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줘야 너희들은 와, 내 죄가 너무 많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결국 욥은 아직도 그걸 못했어. 십계명을 탁 보고 탐내지 말라. 거기 가서는 아 여러분 처녀를 주목하는 것도 탐심 아닙니까? 탐이 나. 저런 이쁜 처녀를 내가 정말 내 소유로 데리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 탐심이 내 탐내지 말라는 십계명에 그 말이 없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탐내는 거 좋은 거 부러워하고 탐내는 것은 사람들의 정상적인 본성이지. 그게 무슨 죄래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뭐요? 욕심이 있지.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자기 중심적이지. 이런 이기심, 욕심, 탐심 이런 거를 다 정상이라고 생각한대요. 정상적인 인간 본성이기 때문에 이게 죄가 아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줘가지고 그거 다 죄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킬 수 없어. 그래서 율법을 내가 시킨 주는 율법을 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소리는 하지 마 앞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율법대로 하면 구원 받을 사람 하나도 없다고. 그렇지만 나는 너희를 구원하겠어. 그 말이죠. 무엇으로? 내가 너희들이 죽음을 대신, 너희들 죄를 대신 책임지고, 내가 죽으면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한테로 오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율법의 짐을 지고, 내가 탐을 안 내야, 천국을 갈 수 있을 때, 천만의 말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대신 그런 무거운 짐을 율법의 짐을 내려놓고 나한테 와서 아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그 무조건적으로 주는 구원을 믿고 받아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고 정직한 사람들은 와 나는 율법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율법을 준걸 보면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분은 하나님 나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보고 욥처럼 그러면 이쁜 처녀 지나가면 안 보면 될거 아니야. 이것은 위선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안 보면 죄 안 지은 거 아니야. 그렇죠? 보면 죄 지은 거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마음속에 품는 그런 음욕도 이미 가늠한 죄를 범한 것이나 다름이야. 누가 나를 모욕했을 때 내가 너무 미워.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안 미워할 수 있는 사람 나와 보세요. 그래서 우린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누구에게만 가야 돼? 예수님에게만 가야만 그 예수님이 은혜로 은혜라는 건 무조건적 사랑 아니에요? 무조건적 사랑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 속에 있던 이러한 우리의 유전자에 꽉 배어 있던 우리 몸에, 죄는, 우리들은 죄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아무리 뭐 성경을 뭐 이렇게 해석을 막 깊이 하고 막 이렇게, 정말 그렇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느껴도, 여러분, 미울 때는 미워요. 좀 부러워. 그러니까 그렇게 탐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건 탐내지 말라는 게 안 된다고.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정하게 되면, 그제서야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뭐예요? 이런 죄인도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해서 자기 아들 예수를 나 대신 피 흘리게 하셔서 구원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구나. 그리고 나를 부활시키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구나. 여러분, 이 믿음으로,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율법이 가입,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죄가 정말 많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죄가 많구나. 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는 완전히 죄인이구나. 나는 죄가 너무너무 많구나라는 것을 깨달을수록 예수님이 주신 은혜는 더 크게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율법 잘 지키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피 흘리고 돌아가신 거 뭐 그렇게 감동적이 아니에요. 내가 잘 지켰는데 뭐.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가늠이다. 그래서 야, 그렇다면 내가 절대로 처녀를 안 쳐다볼 거야. 안 쳐다봄으로 인하여 음욕이 없어집니까? 우리가 죄가 우리 유전자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음욕을 품기 싫어도 그냥 음욕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내 원수를 미워하기 싫어도 그냥 미워지는 거야. 아시겠죠? 이제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이 가장 자세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로마서 7장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건 또 따로 공부를 해봐야죠. 그래서 여러분, 드디어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엽기. 자, 여호와께서 그동안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엽이 불평하고 자기를 원망하는 말을 조용히 듣고 계시던 하나님이 마침내 엽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엽 보고 뭐라 그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해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욥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욥아, 너는 스스로 의롭다 하고 있어. 내 앞에서 나는 죄 지은 게 없잖아요. 내가 처녀를 쳐다봤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벌을 줍니까?
그 말은 너는 스스로 뭐예요? 의롭다. 하나님처럼 나처럼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어떻게 불의하다 하며. 이게 이제 그동안 욥기 40장까지 올 때까지 욥이 막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딱 줄여서 하나님이 한마디로 욥에게 던지는 겁니다. 여봐, 네가 그렇게 의롭냐? 그러니까 그런 의로운 너를 네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해서 나는 불의한 거냐? 그럼 네만 옳고 나는 옳지 않다 이 말이지. 그럼 하나님이 이 욥의 심각한 영적 문제점을 탁 지적해 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면서 네가 오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42장 가면 욥이 마침내 여호와께 대답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스스로 잘 보면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욥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말도 안 되는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그 이치를 가리웠구만요. 드디어 욥이 뭐예요? 깨달은 겁니다. 그렇죠? 욥은 이때까지 철저히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자기도 조건적으로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고통을 주냐?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냐? 그게 아니란 사실. 그렇죠? 아,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우고 내가 그런 사람이군요.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스스로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주께 대하여 이때까지 귀로 배우기만 했다. 듣고 배우기만 했으냐. 이제는 무엇으로?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하. 이젠 책으로 공부만 하다가, 이제는 눈으로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41장까지, 39장, 40장, 41장, 이 세 장을 쫙 보면, 하나님이 이 자연계를 다 얘기합니다. 여봐, 바다가 이렇게 땅까지 이렇게 안 들어오고, 그 해변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뭘까? 그게 뭐예요? 중력 아닙니까? 그렇죠. 그 중력도 내가 하고 있는 거야. 독수리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다 먹이게 하고, 그 모든 여기 자연계에 있는 동물들, 자연현상, 구름에서 비가 내리는 거, 이거 다 내가 돌보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너를 왜 돌보지 않겠느냐? 근데 욥이, 하나님은 모든 이 자연을 다 돌보시고 있는 모든 동물까지도 사랑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서 사단이 시험을 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보라는 걸 다 보니까, 아,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이 자연을 통하여. 참, 여러분, 우리, 진달래가 참, 연산홍이 참, 피고 있습니다. 예. 네. 아, 너무너무 이쁩니다. 그렇죠. 아,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고 계시는 게 보입니다. 깍공하고 계시는 게 보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내가 이제 깨닫고 보니까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뭐요? 회개합니다.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었는데 난 하나님 나를 괴롭힌다고. 하나님 나는 너무너무 옳은 사람, 의로운 사람, 처녀도 안 쳐다보고 그렇게 깨끗하게 산 사람을 하나님이 왜 괴롭히냐고. 내가 불평하고 있었군요. 자, 그래서 욥은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본심으로 욥을 괴롭히고 그런 게 아니라 욥이 그렇게 괴로움을 당한 것은 결국은 사단이 지구가 자기 소유라고 하는 것,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지금 욥 같은 이런 사람이 탁 나타나야만 사단이 뭐예요? 아, 사단이 율법을 이용해가지고, 이 자식아, 너는 처녀를 쳐다보기만 해봐. 지옥 갈 테니까. 이런 식으로 사단이 이제 생각하면서 욥도 자기 지배권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욥은 결국은 내 사람이야. 한번 네가 한번 괴롭혀봐. 그러다가 하나님은 모든, 그렇죠. 사단이 그동안 욥을 하여금 많은 헛소리. 나는 착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내가 이렇게 착했으면 나를 잘 대접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나를 왜 이 모양 이꼴로 대접하십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 차례가 오면, 자, 자연을 봐라. 그렇죠. 참. 꽃도 피워주고, 그렇죠. 아, 암탉이 알을 낳고, 품고, 병아리가 되고, 그럴 때 날개 아래서 그렇게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여와, 나도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여비, 항복한 거예요. 즉, 율법적 여비, 행위적으로. 나는 착하게 살아서 구원 받을 거야. 라는 욥이 드디어, 아, 내가 그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율법의 지배를 받고, 아, 그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사단에게 속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아, 이거를 깨닫는 동시에 시험은 끝납니다. 사단은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오해하면 이 마음속 깊이 뭐 나는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 겉으로는 말해도 속으로는 다 이렇게 율법에 얽매여 있고 내가 뭘 또 잘못한 게 아닌가 뭐 이런 기쁨이 없는 항상 뭔가 두렵고 뭔가 정말 행복하지 않고 완전한 감사와 기쁨이 없이 그렇게 혹시라도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이 성경 구석구석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하나님, 우리가
사단 때문에 이렇게 시험을 당하고 있고, 이렇게 고통을 받는 때가 많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다. 자,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도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말을 이제는 본심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단에게 시험을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라고 욥의 경우처럼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또 증명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시험에 대해서 또 깊이 한번 봐야 되겠죠. 한번 제가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어느 거를 지금 이제 시간은 별로 없고 해서 어느 얘기를 해드려야 될지 지금 좀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드디어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렇죠? 욥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율법적으로 오해하던 욥을 하나님은 드디어 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를 깨닫도록 해주시고 이제 욥이 행복하게 되었습니다.